자, 사이트에서 이제 얘도 그룹으로 지금 묶고 시작을 할 거예요. 사이트에서 이 사이트를 돌아다니는 이 사이트 지도라고 치면 어디를 찾아가는 즉 내비게이션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얘를 뭐로 네이밍을 할 거냐면 내비게이션의 내부라고 할 거라고요. 실제로 내부란 태그가 있고 그래서 얘를 다 묶어서 내부라고 할 거니까 그룹을 하나 더 만들죠. 포토샵에 가서 지금 로고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헤더 비지가 선택된 상태에서 저는 그냥 순서대로 할 거니까 헤더 비지가 선택된 상태에서 그룹을 하나 더 만들되 그룹의 이름은 내부라고 할게요. 그룹의 이름을 내부라고 해주세요. 내부. 자, 레이어의 순서를 보시면 헤더 비지가 있고 그 위에 로고와 내부 얘가 있는 거라고요. 헤더 비지가 있고 그 위에 로고와 내부가 있습니다. Home about sign up 프리가 있어요. 여기서 뭐부터 만들 거냐면 저 sign in과 sign up의 버튼부터 만들 거예요. 링크 저 부분부터 만들어 볼까 합니다. 요거부터 만들어 볼게요. 오른쪽에 놓고 배치를 하면 편할 것 같으니까 뭐부터 해볼 거냐면 요 사인 인부터 해볼 거예요. 사인 인 일단은 지금 오른쪽 컬럼에서 대충 요 위치에 맞춘 다음에 사인 업을 만들고 그 사이의 간격을 정확하게 잡아 볼게요. 왜 사인 업을 먼저 안 하냐면 요소를 확대 축소할 때 주의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려고 작은 것부터 먼저 만들어 볼게요. 자, 모양새가 동글동글하니 그리고 안에 글씨가 있어요. 그죠? 모서리가 둥글게 되어 있는 쉐이프가 필요하다고요. 자, 렉탱글 툴을 이용해서 만드실 건데 레디우스는 한3 정도 줄 거예요. 모서리의 둥근 정도. 얘를 3픽셀 정도 할 거라고요. 자, 쉐이프 툴에서 모서리 둥글게 하는 게 있죠. 여기에서 꾹 누르고 보면 라운디드 렉탱글 툴이라고 해서 있다고요. 쉐이프를 꾹 누르고 있으면 라운디드 렉탱글 툴이 있지요. 여기에서 하고 너비도 지금 몇을 잡을지 모르겠어요. 글씨에 따라서 양옆의 공간을 동일하게 주는 컨셉으로 갈 거니까 대충 그려볼 겁니다. 그런 다음에 글씨를 쓰고 그 글씨에 따라서 너비를 다시 조절을 할 거예요. 높이는 두 줄을 쓸 거니까 우리가 두줄 만들어져 있는 게 있으니까 두 줄의 높이가 5사겠죠. 자, 얘를 선택을 하고 일러스트랑 다르게 포토샵에서는 레디우스를 반드시 지정하고 가야 돼요. 만든 다음에 조절할 수가 없다고요. 여기에서 레디우스를 3이라고 할게요. 우측 상단에 radius 모서리의 둥근 정도라고 해서 반경을 3이라고 하시겠습니다. 그러고 두 줄의 너비에 만들어 볼게요. 색깔은 지금 바꿀 거니까 상관없고 드래그해서 이 정도로 해볼게요. 높이는 54가 나오게끔 살짝 멈추시면 되겠죠? 모서리의 둥근 정도는 3이었고요. 배경 색깔 드릴게요. 연한 회색. 2B2B2. 그리 잠깐만 끌게요. 네, 요 모양새요. 자, 제가 일러스트랑 비교를 하나만 해드릴게요. 일러스트 좀 열어보시겠습니까? 일러스트에서도 모서리 둥근 걸 만들 수 있어요. 일러스트를 열고 파일 크기는 상관없어요. 그냥 아무 문서나 만듭시다. 일러스트에서 아트보드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포토샵과 지금 모서리가 둥근을 만든 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드리려고요. 준비됐습니까? 자, 여기에도 얘가 있죠. 라운디드 렉탱글 툴이 있어요. 자, 얘도 클릭하면 레디우스나 이걸 바로 지정하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러스트에만 있는 아주 재밌는 기능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면 드래그를 이렇게 하면 만들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마우스를 놓고 있지 않아요.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레디우스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키보드의 방향키 위를 눌러요. 키보드의 방향키 아래를 누릅니다. 그러면 레디우스가 실시간으로 바뀐다고요. 전 이게 포토샵에도 있으면 참 좋겠어요. 없어, 포토샵에. 네. 확인되셨습니까?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된다고요. 그래서 툴마다의 특장점을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저장하죠. 자, 지금 완료본을 보면, 자, 지금 우리가 만들려는 이 디자인 파일을 보면, 지금 JPG를 보고 계시면, 여기 이 부분. 열쇠 모양이 있죠? 그죠? 안 그려요. 저거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얘는 디자인할 때부터 뭘쓸 거냐면, 폰트 어썸의 아이코닉 폰트를 쓸 거예요. 그러려면, 아이콘 폰트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어야 돼요. 아이코닉 폰트 중에서 폰트 어썸을 쓸 거고, 폰트 어썸은 최근에 버전이 5로 업데이트 되면서 살짝 사용법이 까다로워지긴 했지만, 일단은 디자인할 때 안정적으로 디자인하는 방법은 4 버전의 폰트가 좀 안정적이에요. 5로 오면서 계속 설치가 되거나 안 되거나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일단은 4 버전을 설치하고 쓸 거예요. 사이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폰트썸.com 들어가 보실게요. 오셨습니까? 얘는 앞으로 여러분이 디자인하실 때 정말 이용하실 사이트고요. 코딩할 때도 당연히 디자인을 그걸 했으니까 여기 안에 와서 많이 작업을 하실 겁니다. 자, 폰트 썸에 오셨으면 지금 이 버전은 5 버전인가 해요. 높아요. 그리고 얘들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SVG 형식도 다 지원하는 식으로 바뀌었는데 일단은 사이트 다 들어오셨습니까? 그러시면 스타트 가볼게요. 스타트 위에 메뉴 중에 스타트. 자, 얘를 사용하는 방법은 코딩에서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한다는데 우리는 코딩을 지금 할게 아니니까 살짝 내려와 볼게요. 자, 여기에서 보면 데스크탑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얘를 클릭을 하면 어디에 볼까요? 찾으셨습니까? 지금 어디에 와 있냐면 스타트에 와 있고요. 위에 메뉴 중에 스타트에서 살짝 내려와서 데스크탑을 보고 있어요.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 폰트 어썸 프리 포 데스크탑이라고 해서 얘를 클릭하면 아마 폰트가 다운로드 될 건데 이 버전이 살짝 높아서 안될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 설치를 한번 해보고 잘 되면 그냥 쓰고요. 안 되면 포 버전을 깔 거예요. 얘를 클릭을 해볼게요. 지금 우리는 데스크탑에서 쓸 거라고요. 온디 웹이 아니라 데스크탑에서 쓸 거니까 클릭. 다운로드가 됐으면 압축을 푸시고요. 압축 푼 거에 들어가면 OTFS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압축 풀고 들어가면 여기 폴더 안에 폰트들이 있다고요. 그죠? 폰트썸 5라고 해서 폰트가 있어요. 자, 일단 저세 개를 설치를 해봅시다. 다 선택하고 설치해 볼게요. 자, 포토샵에 가서 이 폰트가 일단 로드가 됐는지를 한번 볼게요. 포토샵에 가봅시다. 타입 툴을 선택을 해볼게요. 타입 툴. 글씨 아무데나 일단 지금 테스트를 할 거니까 아무데나 한번 써볼게요. 일단은 글씨 하나만 써봤어요. 폰트 중에 일단은 폰트 어썸이 있나 볼게요. FON 폰트 어썸이 있어요. 자, 엔터하지 마시고요. 여기에서 지금 제가 FON까지만 쳐봤어요. 그러고 얘를 열어봤을 때 지금 브랜드 예 나와 있네요. 자, 얘가 있고 얘도 있어요. 5 브랜드와 5 프리도 있는데, 자, 아까 폰터썸 사이트에 가서 그럼 우리가 쓰려는 게 지금 자물쇠 모양이거든요. 자물쇠 모양을 어떻게 하면 쓸수 있는지 가볼게요. 다시 요 사이트에 가주세요. 사이트의 아이콘스로 가시면 돼요. 위에 메뉴 중에서 아이콘으로 가볼게요.
여기 아이콘스. 폰터섬의 사이트에 가서 아이콘스에 가서 우리가 아이콘의 폰트는 뭐라고 했냐면 글씨라고 했어요. 글씨를 지금 카피해오려고 하는 거예요. 들어가 볼게요. 자물쇠니까 한글로 자물쇠 치면 당연히 안 나오고요. 락이라고 해서 LOCK라고 해볼게요. LOCK에서 락을 찾으셨으면 우리가 쓰려는 모양새랑 똑같이 생긴 녀석이 여기 있죠. 찾으셨습니까? 클릭해 보실게요. LOCK로 검색을 하시고 아이콘에 와 있습니다. 검색하고 얘 들어가 볼게요. 사용법은 크게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 둘,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다고요. 뒤에 이두 개는 코딩할 때 쓰는 거고요. 앞에 요 모양 있죠? 찾았습니까? 이렇게 클릭하면 카피가 되는 거예요. 클릭. 카피가 됐대. 그죠? 자, 그걸 카피가, 요거 클릭했어요. 요거 클릭하면 자동으로 카피 된다고요. 자, 카피가 됐으면 이제 글씨를 카피한 거거든요. 포토샵에 와서 붙여넣기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해볼게요. 자, 그럼 폰트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나오고 있어요. 여기까지 맞습니까? 폰트가 안 맞으니까 이제 폰트를 지정을 해야죠. 여기 이거 다 선택을 하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시고 위에 폰트에 가서 폰트에서 지금 우리가 폰터섬의 5 얘를 쓰고 있는데 역시나 지금 제대로 잘안 먹고 있어요. 폰트 다시 한번 볼게요. 브랜드도 해보면 안 맞고 얘가 코딩형 폰트를 다운받으면 간혹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코딩할 때는 모양이 거의 다 똑같으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사이트 하나만 다시 시도를 해보고 보겠습니다. 폰터섬에 다시 홈으로 와봐 주세요. 폰터섬에 홈. 로고를 클릭해서 폰터섬에 홈으로 와 주시고요. 다시 스타트로 눌러볼게요. 위에 메뉴에 스타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데스크탑용 폰트가 아니라 코딩용 폰트 안에 있는 폰트를 다시 한번 설치를 해보려고 해요. 들어가 볼게요. 스타트에서 여기 데스크탑에 다시 한번 가볼게요. 데스크탑에 다시 한번 갑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에서 우리는 여기 있는 on the desktop 여기 있는 거를 다운로드 했는데 그게 아니라 on the web 얘를 선택을 해볼게요. 좀 전에 여기에서 얘를 선택을 했어요. 온디웹. 웹에서 쓰기는 폰트를 한번 설치를 해보려고요. 내려와 보시면 똑같네. 잠깐만요. 웹 폰트, 서버의 폰트. 크게 큰데. 얘를 한번 설치를 해볼까? 온더웹에 다시 한번 봅니다. 온더웹에 이번에는 예 왼쪽에 있는 걸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같을 것 같긴 하지만 한번 볼게요. 용량이 다르네요. 13메가나 되네. 5가 제대로 안 설치되면 4 버전에서 그냥 쓸 거예요. 일단 한번 해보려고요. 자, 581 버전의 네이밍이 뒤에 웹이라고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다운받았어요. 맞습니까? 압축을 풀어볼게요. 웹이라고 되어 있으면 어디에 들어가시냐면 웹 폰트라는 폴더가 있어요. 웹 폰트라는 폴더에 가보세요. 거기에도 앞에 A라고 해서 데스크탑에 설치할 수 있는 버전이 3개가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웹 버전을 압축을 풀었고, 웹 폰트라는 폴더 안에 보면 저렇게 400, 400, 900짜리에 있다고요. 얘를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설치. 기존의 항목을 뒤집어 씌우래요. 뒤집어 씌울게요. 자, 웹 버전을 설치를 한번 해봤고요. 다시 포토샵으로 가볼게요. 자, 얘가 다시 선택된 상태에서 폰트 폰터섬의
그래도 안 들어와 있는 걸로 예상이 된다. 5에 프리 한번 눌러볼게요. 안 먹고 폰터 썸에 브랜드도 먹고 이게 살리드인데 살리드가 지금 제대로 안 들어와 있어요. 이게 지금 안 먹습니다. 폰터 썸의 사이트에 다시 한번 가볼게요. 폰터 썸 사이트에 다시 가보시겠습니까? 아이콘으로 다시 가서 락을 다시 한번 검색해 보세요. 락. 지금 상황에 따라서는 아이콘이 나온 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컴퓨터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락을 다시 한번 보면 아이콘의 락을 보고 있어요. 얘가 어떤 스타일이냐면 여기에 솔리드의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폰트에 지금 설치된 걸 보면 브랜드하고 프리뿐이 없어요. 솔리드가 지금 안 들어와 있거든요, 폰트가. 그게 제대로 할 때마다 얘가 제대로 설치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폰터 썸의 구버전을 쓸 거예요. 구버전을 한번 가볼게요. 다시 폰터 썸의 홈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홈에 있던가, 닥스에 있던가 링크를 좀 찾아야 될것 같은데 홈으로 가볼게요. 폰터 썸의 홈으로 와주시고, 맨 밑에 있다. 맨 밑에 부터에 보면 올드 버전에서 4.7 버전이 있어요. 폰터 썸의 제일 왼쪽 하단에 와주십시오. 찾으셨습니까? 아이콘의 개수가 조금 차이 날뿐쓸수 있는 건다 있어요, 거의. 올드 버전에 가볼게요. 됐고, 닫아요. 이거 클릭하면 다시 뒤로 가는 거예요. 닫으시고, 여기 다운로드 있군요. 다운로드를 해보실게요. 지금 올드 버전의 다운로드를 보고 있습니다. 눌러보겠습니다. 됐고, no thanks 하고 just 다운로드라고 할게요. 자, 4790전을 다운로드 했고요. 압축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폰츠라는 폴더 안에 그두 개를 설치를 할게요. 자, 올드 버전을 다운로드하고 요 폴더 안에 있는 두 개의 폰트를 설치를 해 주십니다. 됐습니까? 다시 포토샵으로 가볼게요. 아니지. 다시 사이트로 와요. 카피도 다시 해야 돼요. 자, 올드 버전 사이트를 보고 계시고요. 여기에서도 아이콘으로 가실게요. 올드 버전에서 메뉴에 아이콘스로 가주세요. 여기 가서 검색을 또 락이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나오죠? 찾았습니까? 들어가 볼게요. 자, 올드 버전에서는 글씨가 여기서 카피를 할 수가 없어요. 올드 버전은 여기에 없고 어디에 있냐면 내용 검색해서 락이라는 걸 찾을게요. 밑에 아이콘이 이렇게 쭉 있거든요. 여기 중에서 우리가 락을 찾을 거라고요. 웹페이지에서 내용 검색은 단축키가 컨트롤 F죠? 컨트롤 F에서 키워드로 락을 이용해서 아이콘을 찾으실게요. 컨트롤 F, 락. 락 말고 다음. 네. 자, 뭐를 카피하시냐면 여기 앞에 이 아이콘이 글씨라고요. 이 아이콘을 복사. 여기 드래그해서 복사한다고요. 확대를 해보면 네. 여기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글씨를 복사하시라고요. 됐습니까? 앞에 있는 요 글씨를 복사하셨으면 포토샵으로 다시 가볼까요? 붙여넣기 해요. 기존의 글씨를 교체 붙여넣기 합니다. 다시 이제 폰트를 지정해 볼게요. 폰트 다 입력하지 마시고 나온 거에서 요거 뒤에 아이콘 모양이 쭈쭈쭉 있는 거 그거 선택하시면 돼요. 됐어요? 폰트라고 치고 폰터 썸5 아니고 그냥 폰터 썸이라는 폰트가 있다고요. 뒤에 옆에 이렇게 아이콘 모양이 있으면 제대로 설치된 거예요. 걔를 선택을 하십니다. 폰트 짠 해서 이렇게 아이콘 모양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폰터 썸 사이트에 보면 미리 어떤 아이콘이 있는지 대충 보세요. 그리고 아 키워드로 뭘 검색하면 저런 걸쓸수 있구나. 저거를 만약에 내가 디자인에 쓸 거였으면 저걸 애써 일러스트나 그거로 그릴 필요가 없는 거구나 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코딩할 때도 편하게 제대로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넣었으니까 폰트 사이즈랑 색깔을 드리지요.
아, 폰트를 하나 더안 깔았네. 오픈 산스 볼드 14. 폰트 안 깔았어요. 저거 깔아야 돼요. 네. 색깔은 일단 지금 거는 14픽셀에 요 색깔로 하실게요. 지금 자물쇠를 드린 거예요. 자물쇠 요 14픽셀에 6266으로 할게요. 더블 클릭해서 14픽셀의 색깔 6262. 얘를 다시 클릭해서 온전하게 레이어로 다시 살려주시고, 무브툴. 지금 저는 얘가 선택되어 있고, 이게 타입 툴인데도 불구하고 얘를 움직이고 싶은 거니까, 언제든 컨트롤 누르면 이동 툴이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컨트롤 누르고 원하는 위치로 잡을게요. 잠깐만, 왜 작아 보이지? 잠깐만요. 옆에 글씨도 쓸 건데, 지금 쓰려고 봤더니, 요 폰트가 없어요. 요 폰트 좀 구글의 폰트에서 가져올게요. 폰츠구글.com에 가서 오픈 산스를 설치해 주세요. 오픈. 요거 설치해 달라고요. 빨간색 클릭하시고 셀렉티드 됐으면 예, 다운로드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됐으면 압축 풀고 설치하실게요. 다 설치하시면 되겠어요. 자물쇠 옆에 글씨는 사인 인이고요. 네, 대문자로 해주시고 색깔과 폰트 사이즈는 얘라고요. 오픈 산스 14의 대문자에 해당 칼라 넣어볼게요. 사인 인 오픈 볼드 14 칼라 62626 컨트롤 T 대문자 이동 자, 넣으시되 아이콘과 글씨 사이의 간격은 10픽셀로 할게요. 아이콘과 글씨 사이의 요 사이의 간격은 10픽셀로 하시겠습니다. 10픽셀 떨구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일단 붙여요. 얘를 무브 툴로 해서 살짝 이렇게 붙여요. 아이콘에 붙여버리고 키보드로 움직일 때 그냥 방향키는 1픽셀이고 10픽셀을 움직이는 건 쉬프트를 누르고 오른쪽을 누르면 된다라고 했으니까 쉬프트를 누르고 한 칸이 10픽셀이라고요. 됐습니까? 아이콘과 글씨 사이의 간격을 10픽셀로 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이 간격 있지 않습니까? 요 사이의 간격은 20픽셀이 되게 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규격을 맞춰서 하냐면 나중에 코딩할 때저 규격대로 정확하게 코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양옆에 20픽셀이 있게 해달래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 뒤에 요 사각형의 크기를 줄여야 된다는 얘기죠. 이 사각형의 크기를 좀 줄여야 된다고요. 그래서 저 공간이 나오게 한번 해보세요. 잘 보세요. 자, 여기에다가 양옆에 20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만약에 여기에 공간이 20이면 지금 제가 마키 툴로 공간을 만들고 있어요. 20, 여긴 딱 맞네요. 그죠? 그럼 이 공간이 오른쪽에도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지?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를 줄여야 되니까 가이드를 살짝 뽑고, 어차피 지울 거지만, 가이드를 살짝 뽑고, 밑에 있는 이 배경이 컨트롤 T 해서 저 가이드까지 이렇게 줄이면, 그죠? 대부분 지금 이렇게 줄여주셨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모서리 있죠, 이 모서리. 이 모서리가 찌그러진다고요. 얘를 봐요. 요거랑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자, 얘를 이렇게 줄인 거랑 극적으로 줄여 볼게요. 보시면, 여기에 이게 지금 레디우스가 작아서 그래도 티가 별로 안 나지만, 이 레디우스가 찌그러졌다고요. 그냥 이렇게 된게 아니라, 그려보면,
저 레디우스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됐다고요, 거의 찌그러져서. 레디우스가 찍어져 있으면 치명타예요. 그걸 코딩할 수도 없고요.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얘를 살리면서 줄어야 된다고요. 저 레디우스를 살리면서 줄이는 게 키포인트라고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이고. 자, 우리가 그린 게 지금 뭐라고요?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벡터라고 했어요. 그죠? 벡터는 점과 점을 연결해서 선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점이 있다고요. 여기에서 보면 얘, 요거 선택되어 있는 상태이십니까? 얘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점과 점을 수정할 수 있는 건 포토샵에서도 벡터 툴이 이두 개가 있어요. 요게 벡터를 조절할 수 있는 툴이라고요. 하나는 그리는 거고, 하나는 조절하는 거고. 예를 볼게요. 밑에 있는 요거에서도 안에 채워져 있는 거는 전체 다를 선택하는 거고, 즉 얘를 선택하면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 전체로 움직이는 거고요. 우린 전체로 움직일 게 아니라 누구를 움직여야 되냐면 이 부분만 움직여야 돼요. 여기 네 개의 포인트만 잡아서 왼쪽으로 움직여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저 레디우스를 유지하면서 크기를 줄일 수 있다고요. 해보면, 자, 이걸 꾹 누르고 있으면 부분 선택 툴이 나와요. 부분 선택 툴로 어디를 잡아야 되냐면 여기에 네 개의 포인트를 잡아야 된대요. 이거 잡을 때도 다른 데 이제 클릭했다가 여기에 하나 클릭하고 잠깐만요. 이렇게 하나하나 클릭하면 되게 어려워요. 이거 못 클릭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얘가 선택이 돼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요. 제가 드래그를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드래그를 했다고요. 그러면 요 모서리 네 개의 점만 선택할 수 있어요. 가운데 이렇게 채워졌다는 건 얘가 선택이 됐다는 얘기예요. 반대편은 지금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만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이네 개만 움직이겠다는 거라고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살살살살 이렇게 움직여서 맞춰줘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벡터니까 이거 하나하나도 원래 조절을 할 수가 있다고요. 여기에서 난 이거 하나만 만들어서 이렇게 바꿀래? 라는 게 가능해요. 부분 선택 툴로 이쪽 귀퉁이만 잡고 주의할 점은 만약에 드래그를 여기서부터 드래그를 하시면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드래그를 하면 이것도 쉐이프기 때문에 얘가 선택이 돼요. 밑에 있는. 그래서 제가 어디서부터 드래그 했어요? 여기서부터 드래그 했다고요. 이렇게. 얘가 선택이 살짝 돼 있는 상태에서 얘이 레이어가 선택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야 여기만 선택이 된다고요. 얘가 만들어졌으면 그러면 이제 얘도 만드실 수 있겠죠. 요거. 간격은 똑같이 20. 여기는 10. 버튼과 버튼 사이의 간격은 10픽셀. 글씨와 글씨 사이의 양옆의 공간은 20픽셀. 글씨 크기는 똑같고 색깔, 배경 색깔과 글씨의 색깔만 드려볼게요. 오른쪽에 사인 업 프리를 만들어 달라고요. 요 사이 10픽셀, 여기는 20픽셀 해서 글씨 색깔입니다. 배경은 버튼과 버튼 사이, 링크와 링크 사이의 간격은 글씨와 글씨 양옆의 간격은 20픽셀. 지금하고 똑같이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자, 일단은 지금 사인 인이라는 버튼을 만들었으니까 얘를 그룹 좀 처리할게요. 지금 배경도 있지, 안에 아이콘도 있지, 글씨도 있지. 이거를 다 묶어서 그룹 좀 선택을 할게요. 사인 인, 아이콘, 그리고 디지 얘들이 사인 인의 링크니까 사인 인이라고 묶을 거예요. 세 개를 다 묶어서 컨트롤 G 해서 사인 인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같은 컨셉으로 사인 업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뭘 참조해서? 얘를 참조해서 얘 만들어 달라고요.
지금 하는 작업들이, 지금 하는 요런 버튼의 스타일이 우리가 디자인하기 전에, 지금 우리는 디자인에 바로 들어와 있지만, 디자인하기 전에 스타일 가이드에서 이 설계가 다 끝나 있는 거예요. 스타일 가이드에 얘가 다돼 있고, 우리는 쓸 때는 스타일 가이드가 돼 있으면, 스타일 가이드에서, 아, 버튼 써야지? 그러면 버튼을 그냥 끌어와서 쓰면 된다고요. 스타일 가이드라는 PSD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모든 내용을 다, 공통으로 쓸 버튼이나 폰트의 위계를 다 설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디자인할 때는 거기에 있는 PSD 그냥 끌고 오면 된다고요. 지금 우린 그 과정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룹을 해줬으니까, 당연히 이 그룹을 그대로 카피해서 하나 더 만들면 아주 쉽게 만들겠죠. 그죠? 그래서 그룹을 저도 카피를 할게요. Ctrl J 하면 레이어든 그룹이든 복사를 할 수가 있겠고요. Ctrl J 눌렀어요. 그 다음에, 얘와 얘 사이의 간격을 10픽셀이라고 하니까, 저는 어차피 이렇게 딱 붙여놨다가, 10픽셀 떨구면 될거 아니에요? 그죠? 쉬프트하고 방향키로 했고요. 그 다음에 안에 여기도 간격이 20이라고 했으니까 요 있는 위치, 아이콘 위치로 글씨를 옮기고 이렇게 해서 아이콘 있는 위치로 글씨를 옮긴 다음에 아이콘을 저는 지웠고요. 여기다 사인 오퍼 프리 한 다음에 쓰면 되겠죠? 사인 업퍼 프리라고 해서 글씨를 넣어주고 요 풀이라는 글씨 뒤에 20픽셀의 공간이 있으라고 하면 되니까 여기에서 떨어진 거리 그대로 20픽셀 만들었고 이 20픽셀의 공간이 여기에도 있으면 되겠고 이거 떨어진 만큼 밑에 배경을 늘려주면 되니까 배경에 가서 Ctrl T에서 눌리면 절대로 안 되고 부분 선택 툴로 이 부분만 잡아서 Shift 수평으로 해서 이렇게 늘려줬다고요. 됐습니까? 배경 색깔과 글씨 색깔은 드린 거 반영을 하지요. 글씨 배경 색깔. 글씨 색깔. 자, 지금 배경과 글씨를 보면 제가 좀 전에 아까 오전에 슬라이드에 설명드렸던 그거하고 똑같이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같은 톤에 색깔만 살짝, 채도만 살짝 바꿔서 이렇게 버튼의 스타일을 잡아주고 있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sign up for free까지 만들었으면 이제 위치 좀 잡을게요. 그레이드를 잠깐 켜고 우리 액션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걔를 키면 되겠죠? 얘들이 전체가 내부를 전체를 잡아볼게요. 얘가 오른쪽 끝에 딱 붙어 있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무브트를 이용한 상태에서 살살살살 해서 오른쪽 끝에 맞춰 주세요. 그리드를 켜고 오른쪽 끝에 이렇게 맞춰 주십시오. 그리드 껐다 켰다 해보면 현재 이렇습니다. 자, 이제 홈과 어바웃이라는 글씨가 필요해요. 왼쪽에 홈과 어바웃이라는 글씨를 넣을 건데 폰트 스타일이나 사이즈 뭐 그건 다 사인인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걔를 하나 카피해 오고 글씨를 쓰는 방향으로 해볼게요. 사인 인에 있는 거를 카피를 해서 메뉴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다시 끄고. 사인인 컨트롤 클릭해서 사인인을 이렇게 바로 찾고. 아, 그리고 간혹 지금 보면 얘가 켜 있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거요. 요거 쇼 트랜스폼의 컨트롤은 제가 항상 켜 있으면 되게 헷갈려요. 우리가 크기를 바꿀 때만 컨트롤 T에서 늘리고 줄이는 게 좋아요. 전 이게 꺼 있는 게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얘를 끌 거예요. 이게 켜 있으면 이게 이렇게 바운딩 박스라고 해서 이게 생긴다고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조절하는 게 편할 수 있지만 잘못하면은 움직이다가 계속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얘를 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끌게요. 원할 때만 바꾸는 방향으로 하는 게더 편할 것 같아요. 자, 사인인을 선택을 했으면 Ctrl J 해서 얘를 하나 더 복사했어요. 레이어를 위로 올려서 사인인이라는 거 위로 올릴게요. 아까 이름을 안 바꾼 게 있군요. 자, 사인인 카피가 사인업이었죠. 사인업이었고 얘들도 이름을 다 바꿀게요. 사인업의 비지, 사인인의 비지.
그냥 렉탱글만 되어 있으면 나중에 걔를 선택하거나 또는 마우스를 이렇게 우클릭했을 때 여기 이름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얘를 보고도 편하게 고를 수 있으려면 네이밍이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지금 제가 마우스 우클릭을 눌렀어요. 자, sign입과 signup을 정리를 했으면 바로 위에 텍스트가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하나에다가 지금 보면 홈과 슬래시하고 어바웃이 있어요. 그래서 한줄 안에다 그냥 다 써버릴게요. 홈과 어바웃이 있다고요. 그냥 이렇게 쓰려고요. 홈하고 슬래시하고 어바웃이라고 써볼게요. 컨트롤 해서 옆으로 옮길게. 아이고, 헤더의 비지가 같이 선택됐네. 네, 다시 수평으로 움직일 거니까 쉬프트를 잡고 무브 툴로 왼쪽으로 살짝 움직여 주십시오. 거리는 대략 50 정도에 맞춰 볼게요. 60? 60에 맞춥시다. 요 사이의 간격이 60 정도 되게끔 맞출게요. 글씨 컬러 좀 바꾸고 사이의 여백이 얘도 가운데 이제 얘는 이렇게 하나로 쓰실 때는 사실 불편한 게이 사이의 간격을 내가 원하는 픽셀 단위로 할수 없다는 불편함이 있긴 해요. 근데 이거 하나 가지고 또 레이어를 구분하기에는 그것도 번거로운 것 같아서 하나에 썼고요. 스페이스 바를 두번 정도 할게요. 이 정도만 떨구겠습니다. 눈대중으로 봤을 때요 사이가 10픽셀 정도 되게 한 거예요, 지금. 스페이스바를 적절하게 조절을 해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색깔은 지금 홈과 어바웃을 지금 보고 있고요. 홈과 어바웃의 색깔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가운데 선은 똑같이 그냥 쓰고요. 글씨 색깔도 그냥 새까만 검은색이면 촌스러워요. 그래서 이씨이씨이씨라고 할 거고요. 가운데 슬래시의 색상은 A8888로 할게요. 홈과 어바웃의 컬러예요. 요건 슬래시의 컬러고요. 검은색인데 검은색 같지 않은 검은색을 써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가운데 슬래시 색상은 살짝 밝은 회색으로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헤더를 마무리합니다. 적어볼까요? 좀 줄여보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이드도 켜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왼쪽에 딱 맞췄고 오른쪽에 맞췄고 간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짙은 배경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와야 된대요. 그리고 타이틀, 서브타이틀, 사인 업 프리, 또 회원가입하라는 링크가 있고요. 자, 위에 이제 눈대중으로 봐도 이게 한 줄이니까 이게 세줄 되겠죠. 그죠? 세줄 정도 떨구고 타이틀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밑에 보면 이 그림이 밑둥이 잘려 있어요. 그죠? 밑둥을 자르라는 얘기가 아니죠. 가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클리핑 마스크든 레이어 마스크든 마스크를 씌우라는 거고, 그림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바깥쪽으로 섀도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에 섀도우를 이렇게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일단은 여기 높이 안에 이 사각형, 요 사각형을 이렇게 만들고요. 이 사각형의 밑에 그림부터 먼저 만들어 볼까 합니다. 볼게요. 사각형의 높이를 드리지요. 566픽셀 정도 할 겁니다. 색깔 드릴게요. 배경색입니다. 렉탱글 툴로 해서 저 색깔의 566픽셀 높이를 가지는 사각형을 만드실게요. 자, 이제 어디에서 작업을 하셔야 되냐면 헤더는 다 했어요. 헤더 접으세요. 여기 헤더 이렇게 접어 주세요. 헤더 접고 배너로 갈게요. 헤더는 접고 배너로 가서 렉탱글 툴로 요 높이에 우린 너비를 다 쓰는 거니까 1920에
이 높이가 되겠죠. 그죠? 사이즈가 있으니까 그냥 사이즈를 입력할게요. 가운데 일단 맞추시고 그리고 헤더 밑에 딱 가면 착 달라붙을 거예요. 스냅이 켜 있으면 위에 착 달라붙을 거고 색깔 맞지요. 이름은 배너의 BG입니다. 배너의 BG로 해서 넣어주십시오. 타이틀보다 밑에 그림을 먼저 할게요. 그림의 배치를 먼저 하고 클리핑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일단 가져와 볼게요. 자, 배너 BG 만든 상태에서 그림 3개를 가져오시죠. 얘도 우리가 확대 축소했을 때 깨지지 않게 할 거니까 스마트 오브젝트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이미지가 이렇게 1, 2, 3, 4가 있죠. 여기서 3개, 1, 2, 3를 가져올게요. 다운받으신 소스 안에 이미지 1, 2, 3가 있죠. 그거를 저는 탐색해서 그냥 끌어올려고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파일의 플레이스에서 가져오셔도 되고, 가져와 볼게요. 가져오고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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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 세개다 뭐로 들어오냐면 스마트 오브젝트로 들어와요. 자, 스마트 오브젝트로 들어왔으면 일단 완성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략 한 줄, 두 줄, 여덟 줄 정도 얘가 차지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 위치에 일단 할 거고 얜두 줄, 두줄 사이의 간격이 있겠네요. 왼쪽에는 요 라인으로 보면 한 컬럼 한장 들어온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여기까지가 12컬럼이니까 12컬럼 하나 더 들어와 있는 두 번째 컬럼에 맞추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드를 보면 요 라인에 맞추겠다고요. 이두 번째 컬럼 라인, 요 그리드 라인에 맞춰볼게요. 아래쪽으로 일단 다 똑같이 내려올게요. 아래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 나중에 안 맞으면 좀 내리더라도 여덟 줄 일단 높이 놓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세 개를 다 선택해서 일단 다 왼쪽에 놓은 상태입니다. 자, 오른쪽 끝에 있는 것도 한 컬럼 안쪽에 있게끔 할게요. 그 철문 모양 같은 거를 오른쪽으로 배치하면 될것 같아요. 그게 누군가? 네, 두 번째 이미지인가 보네요. 두 번째 이미지를 어디로 가냐면 오른쪽 끝에 여기 한 컬럼 여기 위치에 있게 합니다. 철문 있는 거. 철, 이게 철, 이게 다리구나. 네, 다리에 기둥 있는 거. 가운데 거는 위로 올라와야 된대요. 가운데 거가 3, 2, 아, 1번의 이미지네요. 1번의 이미지가 제일 위에 있어야 되니까 레이어 순서를 1번이 제일 위로 이렇게 옮겨주세요. 가운데 이미지가 제일 위에 있고 이게 다른 것들보다 두줄 위에 있어요. 두줄 위로 올릴게요. 두줄 위로 올립시다. 그러고는 누굴 기준으로 배너 비즈랑 같이 선택을 하시고 배너 비즈랑 같이 선택을 하고 센터에 놓을게요. 또는 백그라운드로 같이 선택하고 백그라운드랑 해서 센터에 놓으셔도 돼요. 지금 가까운 게 얘니까 저는 얘를 기준으로 해서 가운데를 한번 놔볼게요. 이렇게 해서 센터로 놔주십시오. 얘들 하나하나마다 마스크를 걸어도 되지만 예를 들어서 얘들 세 개마다 어디에 마스크를 걸어요? 만약에 레이어 마스크를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레이어 마스크는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레이어 마스크는 선택여역이 있어야지. 선택여역이 누구한테 있어요? 여기 배너 비즈 컨트롤 누르고 배너 비즈를 클릭을 하면 나는 지금 1, 2, 3이 선택이 되어 있지만 선택여역은 아래 있는 배너 비즈의 모양대로 했다고요. 이 상태에서 얘들한테다가 레이어 마스크를 얘한테도 레이어 마스크를 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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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몇 번을 클릭해서 얘 걸으라고 잠깐만요. 선택해요. 레이어 마스크 이런 잠깐만 다시 레이어 마스크가 지금 불편하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얘가 선택돼 있고 레이어 마스크를 조금만 화면에 안 나오네. 네. 레이어 마스크를 이렇게 걸고 얘도 선택력을 만들고 레이어 마스크를 이렇게 걸었다고요. 지금 제가 클릭을 몇번 했습니까? 되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죠? 되게 많이 했다고요. 이게 아니라 자, 우리가 지금 밑에 쉐이프가 있어요. 쉐이프가 있으니까 이 모양대로 가두는 거니까 얘들 세 개가 다 뭐가 걸려 있으면 되냐면 마우스 우클릭, 클리핑 마스크가 걸려 있으면 된다고요. 세 개를 다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하고 클리핑 마스크를 걸었어요. 그러면 밑에 있는 이 쉐이프 모양대로만 거기 안에만 보이도록 마스크가 걸린다고요. 이게 지금은 더 쉬워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마스크를 걸어 놓은 상태고요. 완료본을 보면 얘들 바깥쪽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섀도우가 살짝 있습니다. 그죠? 섀도우를 걸어 볼게요. 섀도우를 거는데 이거는 섀도우로 해결이 안 돼요. 여기에서 지금 JPG 보고 계시죠? 그죠? JPG 보고 있으면 이 끝부분이 이렇게 칼같이 둥글둥글 하면서 뒤에가 살짝 비치면서 할수 있는 건 섀도우가 아니에요. 섀도우는 불가. 뭐로 할 거냐면, 테두리입니다. 스트로크예요, 스트로크. 테두리를 만들 때그 테두리가, 우리가 테두리가 세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했어요. 아웃사이드, 인사이드, 그리고 가운데 걸치는 거. 아웃사이드로 하면 모서리가 저렇게 자연스럽게 둥글게 나와요. 해볼게요. 그림 하나에다가 일단 해보고 제일 왼쪽 거에다 먼저 해볼게요. 컨트롤 클릭해서 해당 레이어를 이렇게 찾으시고 얘한테다가 스트로크를 걸어볼게요. 스트로크를 10픽셀에 아웃사이드로 색깔은 검은색에 오페서티가 15%로 지금 얘 선택을 했고요. FX 레이어에 가서 스트로크를 선택을 하고요. 10픽셀입니다. 바깥쪽으로 검은색에 15%라고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온다지 않습니까? 그렇죠? 됐어요? 자, 그러면 똑같은 방법을 두 번째, 세 번째 이미지에도 다시 또 FX에 눌러서 스트로크를 눌러서 그렇게 하면 오래 걸려요. 그죠? 지금은 하나뿐이 없지만 더 복잡한 효과를 여러 군데다가 또 수동으로 한다는 건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레이어 스타일을 복사를 할 겁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 요 스트로크의 요 수치의 요 모양을 이 레이어에서 마우스 우클릭 카피 레이어 스타일 두개다 같이 선택할 거니까 두개다 같이 선택을 하고 컨트롤 눌렀어요. 하나, 둘, 두개다 선택을 하고 마우스 우클릭, 페이스트 레이어 스타일 그래서 카피하고 붙여넣기 하겠다고요. 그럼 두 번째, 세 번째도 이렇게 다 되어 있을 거라고요. 확인되셨습니까? 네. 빨리 하고 집에 가야죠. 그죠? 언제 일일이 하고 있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클리핑을 걸어주고 스트로크까지 걸어주었어요. 자, 이게 배너의 밑에 이미지들이니까 배너 안에는 지금 들어가야 될게꽤 많습니다. 이거 말고도 타이틀 두 개도 더 있어요. 그룹핑을 적정하게 해줘도 되고 일단 타이틀을 먼저 작성을 한 다음에 가볼게요. 가이드를 켜보면 위에서 세줄 정도 떨구고 타이틀을 넣을 거예요. 타이틀은 JPG를 볼까요? 포트폴리오 매니저. 라고 하고 아래 글씨도 다 일단 입력할게요. 어슴. 자, 포트폴리오 매니저 더 보는데 위에서 세줄 정도 떨구고 타이틀은 대문자고 가운데 배치가 된대요.
분산스의 폰트를 쓸 거고요. 55 픽셀, 색깔, 자간, 상단에서 세 줄 떨구고 할게요. 대문자고요. 고고. 자, 배너 안에다가 작성을 하십니다. 타입 툴을 선택을 하고 포트 볼드 아니고 레귤러입니다. 55 픽셀 칼라 대문자 가운데. 가운데는 배너 기준으로 가운데 잡으시면 되니까, 지금 제가 패러그래프로 만들지 않고 그냥 핑 클릭해서 만들었으니까 배너 비즈랑 같이 이렇게 다중 선택을 하시고 무브 센터 위에서 세 줄, 세 줄을 하시되 이 글씨가요, 위에서 세 줄을 하되 이 글씨가 이두줄 사이에 센터에 있게 하세요. 이렇게. 그러면 나중에 얘한테 코딩할 때 라인 하이트를 54를 주면 되는 거예요. 공간을 저렇게 차지하게. 위에 세줄 떨구고 센터에 있되 두 줄의 센터에 이렇게 딱 걸쳐 있게 하십니다. 아, 자간이 있었지. 자간. 컨트롤 T. 자간이 50. 센터 다시 맞춰야 되겠네. 다시 센터 맞출게요. 레터 스페이싱 자간이 50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 이처 썸도 마찬가지 오픈 선스. 32 픽셀. 이번엔 라이트입니다. 흰색. 좀 전에 타이틀과 한줄 간격을 할게요. It's awesome pretty. 32 픽셀. 레귤러가 아니라 라이트야. 라이트가 안 보이네? 라이트가 왜 없지? 잠깐만요. 대문자 아니구요. 라이트가 없으면 그냥 레귤러 쓸게요. 제가 아까 다 설치를 안 했나봐요. 이게 가늘어야 예쁜데? 한줄 떨구고 요 위치에 입니다. 위에 타이틀에서 한줄 떨구고 그리고 가운데 있게 할게요. 마찬가지 배너랑 같이 배너의 빛이랑 같이 선택을 하시고 센터에 놓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영 두꺼워서 마음에 안 드네. 분명 라이트가 있는데? 라이트. 이제 나온다. 뭐야? 왜 더블로 나왔어? 포토샵을 잠깐 다시 껐다 켜봐야 될것 같아. 일단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버튼을 놓으려고 봤더니 버튼 자리가 좀 모자르는군요. 버튼을 놓은 다음에 아까 만들었던 이미지를 전체적으로 조금 내려야 될것 같아요. 자, 사인업퍼 프리 버튼을 만드는데 버튼을 새로 만드실 필요가 없는 게 위에서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거랑 똑같거든요. 얘의 모양과
똑같은데 다만 조금 크기가 커요. 한번 가져와 볼게요. 똑같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지금 어디 있어야 된다냐면 여기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 지금 두줄 정도 떨구고 여기가 두 줄, 여기 두줄 떨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그 사이에 얘가 오면 될것 같습니다. 위에서 만들었던 걸 그대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여기 sign up for free 해서 우리가 그룹으로 sign up이라는 그룹으로 만든 게 있지 않습니까? 요 그룹.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배너 쪽으로 끌고 올 거예요. 찾으셨습니까? sign up. 저거를 복사해서 가져올 거라고요. 자, 요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제가 그룹이 선택이 돼 있어요. sign up에 그룹이 선택이 돼 있고 이동 틀이 선택이 돼 있어요. 그러고는 얘를 복사할 거니까 Alt를 누를 겁니다. Alt를 누르면 마우스 포인터가 이렇게 더블로 바뀌니까 그때 끌어서 일로 가져올게요. 이렇게 끌어서 가져오세요. 이렇게 하면 다 됐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복사본이 지금 여전히 어디 있습니까? 헤더 안쪽에 있다고요. 지금 복사한 게 헤더 안쪽에 있으면 안 되고 저거 어디 있어야 돼요? 배너 쪽에 있어야 돼요. 배너 쪽으로 옮기실게요. 지금 요 사인업을 복사해서 끌어다가 와서 자리는 배치했는데 얘는 아직도 헤더 안에 있다고요. 저거를 끌어다가 배너 쪽으로 옮기세요. 헤더는 적고 배너 안쪽으로 지금 사인업에 카피가 와 있다고요. 두줄 떨구고 할 거니까 볼게요. 그리드 켜고 두줄 떨굴게요. 이동 툴두 줄. It's awesome에서 두줄 하고 그러면 그림이 한참 내려가야 돼요. 그림 세 개를 다 선택을 하고요. 이렇게 그림 세 개를 다 선택을 하고 두줄 내릴게요. Move Tool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Shift를 눌러서 수평으로 아래로 내리실게요. 이렇게 해서 딱두줄 여기에 이런 식으로 두줄 떨궈 주세요. 버튼이 가운데가 아닌 것 같아요. 버튼을 배너 빗이랑 같이 선택을 하시고 센터로 좀 맞출게요. 자, 이렇게 해서 배너까지 마무리를 합니다. 저장 한번 합시다. 자, 완료본을 보면 지금 얘들이요. 자, 얘들이 네 컬럼 안에 이렇게 네 컬럼씩 쓰면서 이렇게 있는 구조예요. 그러면 네 컬럼 안에서 얘가 센터에 있게끔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섯 또 눈여겨볼 거는 뭐냐면 이 위에 공간과 이 내용이 여기 줄이 잘안 보이시겠지만 줄이 하나 있어요. 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요 공간, 위, 아래 공간이 똑같다고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선을 뭐라고 부르냐면 내용의 구분선이라고 해서 나중에 코딩할 때는 HR이라고 써요. 내용의 구분선이라고요. 내용의 구분선으로 해서 내용을 위, 아래로 구분할 때이 공간이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런 걸 맞출 때 지금 가로줄이 있으면 편하다고요. 한네 줄, 세줄 정도 떠져 있는 것 같은데, 볼까요? 자, 네 컬럼 안에 요소들이 나오게 해줘야 한대요. 위에 세줄 정도 떨구고 할 건데요. 일단은 뭐부터 만들어 볼 거냐면, 요 아이콘부터 만들어 볼 거예요. 사실 저런 부분에는, 만약에 드로잉이 좀잘 되시는 분들은 본인이 직접 아이콘 드로잉 한게 여기에 오면, 어필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나는 드로잉 자신 없고 그냥 폰터썸 쓸래. 그래도 누가 뭐라 그러진 않아요. 자, 얘네들 다 폰터썸의 아이콘이에요. 그죠? 폰터썸의 아이콘이고 검색을 뭐로 하면 저것들이 나오냐면 유저 바 스타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면 쟤들이 나올 거예요. 자, 동그라미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테두리가 있고 동그란 테두리가 있고 그 안에 아이콘이 있대요. 위에서 세줄 떨구는 위치에서. 자, 얘를 쉽게 만드는 방법은 이거 하나 만들고 카피해서 띵띵 놓고 안에 아이콘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지금 아직 기획팀에서 여기에 뭐가 들어올지 텍스트가 전혀 안 왔어요. 근데 여긴 텍스트 자리가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더미 텍스트를 안 치고 있는 거라고요. 요거 하나 만들고 복사해서 이렇게 만들 거니까 얘부터 하나 만들어 볼게요. 컨텐트로 가십니다. 배너 접어주세요. 헷갈리니까 배너는 접어주시고 하나의 세트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그룹으로 만들고 걔를 복사해서 세 개로 늘려볼까 합니다. 그리드 켜고 위에서 세줄 떨군 위치에다가 여기에다가 동그라미를 만들겠대요. 동그라미는 네 줄을 쓰는 동그라미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네 줄이니까 사이즈를 산수로 하면 2, 7, 4개. 예, 108이죠? 그럼 108의 높이를 만들면 되겠어요. 만들어 볼게요. 108에 108짜리. 요번에는 일립스입니다. 원형이에요. 일립스 툴을 이용해서 원형을 만들 거고 필값은 없어요. 필값은 없고요. 수축만 있는 걸 만들 겁니다. 테두리가 1픽셀이 있고요. 테두리의 색깔 드립니다. 4, 3, 9, CCF. 만들어 볼까? 컨텐트로 가서 일립스 이거 꾹 누르고 있으면 여기 타원형을 만드는 일립스라는 게 타원형이니까 타원형을 클릭을 해볼게요. 사이즈를 드렸으니까 콩 클릭하고 108, 108. 필값이 없대요. 스트롱만 있대요. 1픽셀에 뭐 아웃사이드 인사이드나 크게 차이 없어요. 큰 차이 없으니까 그냥 아웃사이드 두르고 할게요. 색깔을 드렸죠. 색깔. 이렇게 해서 가이드 잠깐 꺼보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위에서 세줄 떨군다고 했으니까 위치 좀 잡을게요. 아이고 아이고. 네가 움직이면 이게 안 잡혀 있네. 네가 움직이면 안 되지. 원형만 움직여서 잘 보십시오. 얘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위에서 세줄 이렇게 떨궈 있는 거고 그리고 어디 안에 센터여야 되냐면 이네 컬럼 안에 정확하게 센터여야 돼요. 그러려면 얘를 묶어줄 요소가 지금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선택 여역을 이만큼 만들고 그 선택 여역 안에서 얘가 센터에 오라고 해야 된다고요. 마키 툴로 선택 여역을 만드시죠. 드래그해서 이렇게 370에 아마 맞출 거예요. 370에 크기를 가지는 너비만 맞추면 돼요. 세로 높이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선택 여역을 만드셨습니까? 이동 툴을 선택하고 센터에 놓으시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이동 툴 센터 그러면 지금 선택 여역을 만든 거에 그대로 센터에 올 거라고요. 아이콘을 넣어보시겠습니까? 유저 바 스타로 하면 된다라고 하고 있고 여기 유저를 넣으시는데 폰트 사이즈 드릴게요. 32픽셀이고요. 칼라는 아까 테두리의 칼라와 똑같습니다. 그 아이콘이 여기 정중앙에 오게 해주세요. 유저 찾아서 넣어보실게요. 자, 폰트 어썸에 가서 여기 아니고 닫아 여기 있구나. 폰트 어썸에 가서 유저를 찾아달래요. 그래서 요걸 카피하겠다고요. 카피했고 포토샵으로 와서. 타이틀을 하고 쓰려면 네, 얘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쓰려고 했더니 섣부르게 얘가 또 거기 안에 채우려고 라고 한다고요. 만약에 이 상태 지금 아이콘 모양 잘 보세요. 저렇게 동그라미 되어 있다는 얘기는 제가 글씨를 마구 쓰면 그 글씨가 어디 안에 갇힌다는 거예요. 저 모양 안에 이렇게 갇혀서 나오는 거라고요. 색깔을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린 그죠? 그러니까 Shift를 누르고 클릭을 하면 온전한 텍스트 레이어로 작업을 하실 수 있고 붙여넣기 한 다음에 Font에서 아까 4 버전 다운받으신 거로 지정을 하시면 되겠어요. Color
자, 누굴 기준으로 센터입니까? 얘를 기준으로 센터니까 일립스를 같이 선택을 하고 센터, 센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타이틀 있고 패러그래프가 있는 겁니다. 시간이 좀 있으니까 마저 하죠. This is a feature title. 요 밑에 있는 건 그냥 더미 텍스트 쓸 거예요. 레귤러고요. 24픽셀. 한줄 떨구고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드에서 한줄 떨구고 타입을 만드실 때 이번에는 가운데로 놓기 좀 편하게 글씨가 바뀌더라도 언제든 글씨가 들어오면 기획팀에서 글씨가 이제 이걸로 할 거야라고 해서 글씨를 넘겨주면 되게끔 이번에는 한 줄임인데도 불구하고 패러그래프로 만들겠다고요. 패러그래프로 만들어서 이렇게 네 컬럼의 너비를 가지는 패러그래프 드래그해서 만드세요. 그런 다음에 예. 위에 정렬을 센터로 해놓으면 지금 글씨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글씨 자리는 있어야 되는데 글씨 썼다고요. 그러면 글씨가 지금 우리가 쓴 것보다 작은 게 들어올 수도 있고 긴게 들어올 수도 있다고요. 그럴 때마다 센터를 다시 잡으면 불편하니까 아예 만들 때부터 패러그래프를 만들고 하겠다고요. 센터 놓고 붙여넣기 오픈 산스 레귤러 24 픽셀 칼라 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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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한줄 사이를 떨구고 정확하게 센터에 지금 제가 뭐로 만들었어요? 패러그래프로 만들었다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글씨가 들어오든 간에 센터에 있을 수 있다고요. 됐습니까? 밑에는 더미 텍스트를 쓰면 되겠고요. 약 30초 남았는데, 맞아. 자, 로렘에서 더미 텍스트로 16픽셀의 오픈 산스의 레귤러고요. 글씨 크기만 드렸어요. 색깔도 다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패러그래프로 만들 거니까 약몇 줄? 세 줄? 네 줄이군요. 네줄 나오게 드래그를 해요. 드래그. 네줄 정도 나오게 드래그를 하시고 타입에 페이스트 로렘 하시면 더미 텍스트를 뽑을 수 있죠. 그죠? 타입에 가서 페이스트 로렘 해서 더미 텍스트를 뽑아요. 타입에 페이스트 로렘 폰트 사이즈 16픽셀. 라인 하이트는 27. 34가 아니라 27이라고요. 그리고 살살살살 내려서 글씨가 우리가 만든 그리드 안에 이렇게 센터에 있게끔 하시면 돼요. 네 컬럼의 그리드 안에 이렇게 센터에 있게끔 합니다. 행의 높이, 라인의 하이트가 우리가 만든 그리드에 맞춰 27이라고요. 이제 이걸 묶어서 세개 카피하면 되는 거예요. 저장.